안녕하세요. 아저씨의 오락실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디피스트 스워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굉장히 단순하게 조작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칼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인데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가면 용이 한 마리 있거든요. 이 용의 등에다가 칼을 이렇게 꽂아 넣으면 됩니다. 와, 용이 불을 뿜는데, 그럼 칼이 좀 길어지죠?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다니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넘어가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중독성 있고,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타임 어택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칼이 조금 더 길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칼이 길어질 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좀씩 달라져요. 여기 이 상태로는 아마 1층으로는 못 넘어갈 것 같고, 2층으로. 칼에 물리 엔진이 있어가지고 칼의 무게를 이렇게 생각보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 캐릭터가 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1층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나? 이렇게. 이렇게 3단계죠? 총 5단계까지 있습니다. 이 3단계도 쉽지 않고, 어우, 이렇게 단계가 길어질수록 스테이지가 하나씩 더 생겨요. 낑겼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장대 높이뛰기 하듯이. 아이고! 그래서 조작하는 키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망했어. 저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주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제가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플레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또 등에다가 검을 꽂아주면 칼이 더 길어진다. 칼이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쉬울 것 같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칼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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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주면 됩니다. 4단계가 3단계보다 쉬운 것 같은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제. 칼을 길어지면. 자, 마지막 5단계입니다. 5단계가 제일 어렵죠. 으쌰. 칼이 무거워서 넘어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걷는 것 같은가? 1층으로 2층으로는 아마 가는 길이 없을 거예요. 가는 길은 있는데 갈 수가 있을라나?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의 구간입니다. 이제. 아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려워. 오케이. 처음에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아예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야, 여기가 또 안 돼. 안 돼. 오케이. 길 넘어가자.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힘내.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 중간 지점이 포인트라서 일단은 다행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도 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이렇게 우뚝이처럼 넘어가야 돼. 이러면 안 돼. 여기도 어렵고 저 밑에도 어렵고. 자, 여기서는 넘어갔다가, 아이고. 힘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넘어왔고. 여기서는 뒤집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넘어갔고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낑가면서, 이렇게. 자, 18분, 19분 정도 걸리겠네요. 나왔어. 자, 이제 마지막 황금 검을 꽂아주면 빨간 곳에 칼이 닿으면서 용 눈이 땡그라집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이 난다.
탁수 고양이를 구하러 가는 거였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두 번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 플레이는 얼마나 걸릴지. 19분 정도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한 12분? 12분도 너무 오반가? 15분? 15분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네요. 자, 1단계는, 2단계는 밑으로. 오케이. 열심히 넘어가라. 이렇게 꽂아. 꽂아, 꽂아, 꽂아. 자, 3단계. 3단계, 제가 3단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나는 어렵지. 자, 여기가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 이게 신중히 하고 싶어도 그게 잘안 돼요. 오히려 신중하게 하면 더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까 이거 되게 시간 오래 걸렸었는데 이번엔 금방 했는데요. 오케이. 3단계 2분 40초.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요거 타임 어택 빨리 하는 사람은 3분 이내로 끊더라고요. 그 거의 뭐 막힘없이 가던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가던데. 저는 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낑기네, 자꾸. 자, 요거는 쉬워. 쉬우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단다. 쉽게 넘어갈 수 없다나? 오케이. 자, 이렇게 가위 걷기 하듯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밑으로. 응? 오케이. 오케이. 4단계 금방 넘어왔어. 오케이. 자, 4단계 5분 10초. 자, 마지막 5단계. 넘어가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도 밑으로. 흐아 흐아 흐아. 자, 마의 구간. 자, 가자. 오케이, 한 번에 넘어왔어.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 여기가 문제죠. 오케이, 대단해. 자, 가자, 넘어가자. 왜못 가? 하림이 엄청 좋은가 봐요, 캐릭터가. 아니? 아니? 오케이.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가지야. 달려라. 힘내라. 바둥바둥거리는 저 귀여운 발목을 보십시오. 매달렸어. 할수 있어. 오케이. 할수 있어. 오케이. 자, 오, 대단해요. 8초. 8초가 아니, 8분. 이 정도면 꽤 훌륭한데요? 어이? 마지막에 꽂질 못하네. 자, 좋습니다. 8분 31초. 퀵샷. 10분 이내로 끊었다. 최초입니다. 와우, 대단한데. 자, 이런 식으로 타임어택을 하는 디피스트 스워드라는 게임을 오늘 플레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조작과, 적도 없고 혼자 자신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디피스트 스워드.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타임어택 좋아하시는 분들 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항아리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저는 항아리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임 플레이 해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